우리 하수 회장님 다 준비되신 거죠? 네. 우리 박수 세 번 한번 쳐볼까? 시작. 좋습니다. 다섯 번 어떻게 치는지 알죠? 다섯 번은 짝짝짝짝짝 시작. 기가 막히다. 우리 모 원장님 제일 열심히 해. 한번 보여주세요. 다섯 번 시작. 예, 아유,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. 우리 저희 벨라비타의 박수를 제가 12번은 어떻게 치겠어요? 12번. 자, 10번부터 10번. 자, 10번. 10번. 딱, 딱. 그렇지. 우리 사무총장 딱 안 해. 두 번 더 하면 되지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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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그죠? 아, 뭐 두 번을 더 하냐. 아, 두 번 더. 12번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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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10번이죠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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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이게 12번. 한번 시작. 네 번이 안 되시는 분이 이제 짝짝짝짝짝짝 이게 안 되시는 분이. 네. 제가 이걸로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. 그 틀린 사람 5만 원 딱 하루 거쳐요. 아셨죠? 이제 다섯 번, 열 번, 열두 번. 11번. 어디가요? 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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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좋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박수랑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우리 벨라비타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이 박수를 로 우리가 리듬감을 찾을 수 있을까. 그래서 그것도 제 연구가 그걸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또 모였을 때 뭐 할 때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